자, 반갑습니다. 오르비 수학 강사 고병훈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9월 평가원 강의라, 9월 평가원 그 시험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장들 많이 했고, 사실 7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꽤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제 9평을 받고, 굉장히 한더위가 이제 좀 무더위가 또 있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N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계속 에어컨 바람 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을 테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기부 관리 하시고, 그 다음 내신도 시험 보시고, 그 다음 여름방학도 지나시고, 뭐 여러 군데 막, 캠프도 다녀오시고, 굉장히 빡빡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모의고사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N수생 여러분들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잘 준비했지만, 마지막에 또 이제 우리가 한 일주일 전서부터 코로나가 굉장히 또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물론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조금 완화가 되긴 했지만 각자 개인에 따라서 또 증상이 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는 또 몰랐었으니까. 걸렸던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또 목이 따가워서 뭐 기침을 하느라 사실 공부를 집중을 하지 못했다라는 학생도 있고, 옆 학생이 계속 기침하고 열 나서 그냥 좀 불편해가지고 학원을 뭐 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독서실에 스카나 독서실에 또 공부했다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으로도 향후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절대로 지금의 어떤 성적에도 연연하지 말고 잘 보면 잘 본 대로, 못 보면 못 본 대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부족한 과목만 잘 정리해서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지점까지만 도달하시면 됩니다. 먼저 도달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도달한 시점에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웜업을 하면서 언제든지 뛸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밑에 조금 떨어져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조금 노력을 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 수학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아무래도 국어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좀 대두가 될 것 같고, 이번에 영어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쉽게 출제가 돼서 뭐 1등 커트라인 뭐 20몇 퍼센트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쉬웠단 말이에요. 또 갑자기 막 진짜 막 온탕을 갔다가 냉탕 왔다가 완전히 진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능에서 또는 그러한 모의고사에서 평정심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평에서는 뭐 어떻게 시험이 진행됐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향후에 해설강의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등급컷 믿지 마라. 사실 믿지 말라라는 것보다는 사실 이 등급컷은 그냥 의미가 없다. 제가 등급컷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면 등급컷 나올 겁니다. 뭐 각 사이트마다 등급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는 나올 거야. 근데 내가 3등급을 맞았어. 내가 2등급을 맞았어.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어쨌든 수능이 아니잖아. 그죠? 수능이 아닌 시험에서 그러한 등급컷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는 건 맞습니다. 내가 원래 92점을 맞아서 1등급을 맞았어. 근데 내가 틀린 게 너무 실수를 했어. 아니 문제를 잘못 읽었어. 마지막에 계산할 때 잘못했어. 저도 미적분 마지막에 해설강의 할 때 사실 잘못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다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게 첫 번째였을 것 같아. 두 번째는 문제가 의외로 잘 풀리다 보니까 시간 분배를 잘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딱 시계를 보니까 대충 내가 한 20분밖에 안 흘렸는데 한 20문제를 풀고 있어. 나머지 10문제를 거의 한 뭐 80분 가까이 가지고 문제를 푸니까 뭐 조금 뭐 막혔던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 막 올인하고 막 되게 몰두해서 풀다 보니까 오히려 앞에 있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산 실수라든지 문제를 잘못 본 것들을 잡아낼 수가 없었다. 의외로 답지를 채점해 보니까 뭐지? 앞에서 막 틀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겼다. 그래서 등급컷을 믿지 마라라는 뜻은 등급컷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내가 3등급 맞았다고 해서 너무 기분 좋아하지 말고, 내가 4등급 맞았다고 해서 막 우울해하지 말고, 1등급이야. 아, 그래서 막 기분 좋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작년에도 9월 평가원을 기점으로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손을 놓음과 동시에 성적이 쫙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부족했고 어느 단원이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지를 완벽하게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분배가 적절히 잘 되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향후 예측은 그래요.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 각자에 맞게끔 향후에 계획이 있을 거야.
근데 그 계획에 맞게끔 가는 게 맞거든? 근데 남들이 실무를 푼다고 해서 내가 실무를 풀고, 남들이 엔젤을 벅벅벅 푼다고 해서 엔젤을 풀고, 남들이 어떤 문제집을 사서 푼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고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내가 어떤 파트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번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느꼈을 텐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남이 이거 한다고 해서 이거 하고, 남이 저거 한다고 해서 저거 하고, 남이 저거 한다고 저거 해서 이 시기에는 이거 하는 거야 라고 해. 근데 나는 아직까지 그 시기가 될 준비가 안 됐어. 그럼 그거 하면 안 되지. 실전 모의고사도 실제로 지금은 실전 모의고사를 훈련하는 기간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할 능력이 안 돼. 실전 모의고사 보면 막 50점, 60점 대야. 그러면 뭐하러 해 그거를.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부족한 과목을, 부족한 단원을 다시 한번 문제를 풀고 기출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이득이다 라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본인의 계획대로 본인에 맞게끔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느꼈을 거야. 난 계산 실수 많이 해. 나 어떤 해당 특정 단원이 부족해.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야. 근데 그게 다 된 사람들은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를 하셔야죠. 이 실전 모의고사는 시간 분배에 대한 체크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약점을 체크해서, 반드시 약점은 개념과 기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시험 나온 걸 보면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문제를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는 게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한 줄로, 그래도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아직까지 시간 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수능까지.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자기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부족했던 과목들을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체킹하시고 넘어가셔야 돼. 아시겠죠? 지금 이 9월 평가를 보고 낙담한 학생들이 있을 거고 자신감을 얻은 학생이 있을 겁니다. 낙담한 학생은 절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수능이 아니었습니다. 리허설입니다. 리허설을 왜 하는 거예요? 실수한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그 리허설을 통해서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을 체크하고 그거를 완벽하게 보완만 한다면 실전에서 완벽한 공연을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시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던 아이들은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아, 이제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게 정말 아무런 진짜 소득이 없던 게 아니었구나. 굉장히 뜻깊은, 내가 굉장히 힘들게 공부했는데 그 버틴 만큼 정말 좋은 결과가 얻었구나. 자신감을 얻고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본인 스스로 채찍질 해가면서 쭉 앞으로 시험 대비를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부족했는지 명확하게 이 시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풀어봤을 때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이 보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번 9월 평가원이 쉬웠다 어려웠다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쉬웠던 학생들은 좀 더 고난도 문제들이나 6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어려웠던 학생들은 내가 왜 어려웠을까? 이거를 어떤 부분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좀 그런 깊은 생각과 성찰을 하시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0월달 모의고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10월 모의고사를 또 해설 강의할 때 만나뵐 텐데, 그때 볼 때까지는 좀 준비 철저하게 해서 10월 모의고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보고 나서 기분 좋게 해설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남은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면서 먹을 거 잘 챙겨 드시고 몸 관리 잘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수험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멀리서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것들을 완벽하게 채우는 그런 수험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